사토시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눈으로 그 부탁을 하네. 체계 속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플 체계 속도가 빠른다고 하셨는데 다른 암호화폐들도 체계 속도를 증가시킬 로드맵도 다 있고 계획도 어느 정도 세우고 있고 그 일단 확장성을 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차야지만 확장 그 속도를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네 리플 같은 경우는 단점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플이 왜 나그네님 리플이 왜 오른 건지 감이 안 와. 이랬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왜 오른지도 저는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감이 잘안 오는 게 사실인데요. 사람들이 사면 또 사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막 확장성 문제가 많았는데 또 사잖아요. 그 문제가 더 악화되는데도 가격은 오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게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노잼이다. 코인 시장이 약한 그런 말이 있죠. 시장은 이성적이다라는 말이 있고 또 시장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둘다 경제학적인 그 말이 다 사실이지. 네, 다 사실이라고 봐요. 공장에서 절대 비트코인 최고죠. 네, 최고일장에 관한 답변은 네. 채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좀다 모든 이슈를 모아서 한번에 좀네 해결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신나리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고선호님이 리플 말고 스위프트 말고 리플 말고 국제 결제에서 장부 체크를 순식간에 하는 다른 개발 중인 기술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제 이건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에서 네. 아마 뭐 이런 유수의 R3라든지 뭐 하이퍼레저 뭐 이런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저희가 아직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그런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의 스위프트망이라든지 은행 전산망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 많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내용은 이거는 공개가 잘안 되고 오픈소스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밀실에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좀 적은데요. 나중에 한번 전반적인 이제 생태계라든지 이런 걸 리뷰를 좀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리플도 이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겪을 거기 때문에, 네. 리플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볼만할 것 같습니다. 화폐로 교환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막 오르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교환 가치가 아니라 교환을 돕는 무엇이니까 가치가 오를 수는 있죠. 그리고 또, 리플 랩스가 어쨌든 이거를 들고 있으니까 리플 랩스는 자기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 약간 자기의 회사 주식 가치도 생각을 했을 거야. 진짜 뭐 주식 자기들 주식이죠.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레비코인으로 팁할 수 있어요. 네, 레비코인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리플은 거래 중개잖아요. DA가 블록체인이요. 주목받는 DAG요? 아니, 아니요. DAG는 그냥 컨센서스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예요. 그거가 DAG가 뭐예요, 앞서죠? 그게 바이트볼의 아, 그건데 오케이. 그냥 컨센서스 알고리즘 중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의 컨센서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블록체인은 POW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네. 그거랑 같은 얘기죠. 네. 비타민짱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상화폐 환치기 위법인가요? 환불하면 위법이죠. 환불. 에, 그 법적인 거는 잘 몰라서. 네. 저도. 아, 에, 이더리움 POS를 걸어두시는 거는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다 뒀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죠. 겨울에 채굴하면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따뜻하기만 해요. 이더리움 언제쯤 POS 전향이 될까요? 뭐그 스케줄이 있는데 정확한 스케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보입니다. 그 봅시다. 최고장 아, 리스트.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코인은 뭐가 될까요? 그럼 비트코인 코인은 뭐가 될까? 도시.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코인이 아니라 가치의 저장 같은 면에서는 비트코인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그쵸? 같아.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화폐로서의 사용을 한다던가, 플랫폼으로서 사용을 한다던가,
야, 루트스탁 있잖아. 루트스탁 이더리움으로 온것 같아. 아, 진짜? 망했네. 그렇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에서 멀어졌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어떻겠어. 어쩌겠어. 네, 그쵸. 그러니까 뭐, 네, 분야에 따라 다른 것 같아. 화폐 같은 경우는 대시 같은 경우, 대시냐 이더리움이냐, 아니면 보스코인도 어떻게 보면 화폐지. 대시냐 비트코인이냐 보스코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화폐는 그러고요. 근데 또 이제 가치의 저장에서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꺾을 수 있는 애는 안 나온 것 같고. 네, 가치 저장이라든지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크립토커런시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많은 걸또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버넌스 부분에서부터 이제 의사결정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좀 약간 마청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허문형님, 세그윗이랑 하드포크 차이는요, 저희가 과거에 비디오에서 다 다뤘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세그윗도 그러니까 세그윗이랑 하드포크랑 이게 완전 언더 하나면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세그윗을 하드포크로도 할수 있고 소프트포크로도 할수 있는 개념이에요. 하드포크라는 거는 블록체인이 갈라지는 건데, 하드포크랑 소프트포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옛날 버전이랑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옛날에도 좀 올렸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하드포크 소프트 관련해서는 좀 더, 소프트포크는 좀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도지코인에 대해서 장은혜님이 물어보셨는데, 네, 도지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건 다른 식으로 이 코인 세계를 볼수 있는 세 가지의 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코인은 화폐 코인, 이건 비트코인 같은 거고, 두 번째는 어플 코인, 이건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계약서 코인이고, 세 번째는 밈 코인이라고 장난으로 약간 만든 코인이에요.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거. 근데 도지코인이 재밌으라고 만든 코인의 제일 대표적인 예거든요. 도지코인은 그게 밈이라고 인터넷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하나에다가 위에 이렇게 글 쓰고 아래 글 쓰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건데. 그거 아시죠? 약간 김무성 스웩? 그런 것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이제 자기들 원래 계획은 재밌는 코인 만들자,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막 시작한 사람도 할수 있도록 하자 해서 뭐 채굴도 쉽고 좀 이런저런 면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많고 그런 게 좋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가장 유명한 게 나스카 드라이버를 이제 스폰을 해가지고 그 드라이버가 나스카라고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데 나스카 NASCAR 그 다음에 도지코인 쓰시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폰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 도지코인이 사기에도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도지코인은 실제로 뭐 해킹 사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거를 해커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도 해서 도지코인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았으나 지금은 이제 뭐 자기들도 이제 세그윗 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최근에 한다고 해. 근데 2014년부터 거의 이게 손을 안댄 케이스야. 그래서 도지코인은 네, 저는 지금 도지코인에 막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네, 이승현이 성현님께서 이더리움의 빙하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난 정확히 잘 모르는데. 네. 빙하기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자 틀리면 뭐 치유디언 씨님이 어차피 주장해 주실 테니까 빙하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POS를 넘어가 POW에서 POS로 넘어갈 거라고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채굴을 할때 채굴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그 채굴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높게 뛰어가지고 아예 체인 자체를 못 쓰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강제적으로라도 스스로를 채찍질 해가면서 POS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런 게 빙하기 재밌네요. 폭탄입니다. 이거 박일규님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두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코인이라는 게 지금 보면 지금은 초창기잖아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으면 이게 지금 한 4, 50조 정도 되죠? 그 엄청 큰 규모가 하나의 생각과 철학을 갖는 걸로는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은근히 이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두 개로 나눠질 거다. 크게 뭐 조그만 건 있죠. 조그만 건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은 잘안 하시는데 저는 가능성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갈 가능성도 좀뭐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네, 정말 좋은 재밌는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그윗 2메가바이트 합의를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웃긴 게 2메가바이트 하드포크를 했을 때
또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체인이 어쨌든 존재를 하고 사람들 자유롭게 자기의 책을 하고 싶은 체인 하면 되는 거죠. 저 하드포크 좋아하는 게 이게 이제 가다가 하나가 잘 안 되면 그냥 망하면 되거든요. 좋은 데로 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을 실행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다가 하나가 망하면 딴 데로 이제 더 몰리겠죠, 돈이. 그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분산되면서 이제는 결국에 가장 적합한 게 살아남는, 이게 그 보스코인의 박창기 대표님이 그 생물학 전공을 하셨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을 때 그때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한 종이 이제 진화해가는 과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특징? 저는 저 스텔라 찾아 아직 저희가 좀 조만간 네. 볼 예정입니다. 스텔라. 네, 스텔라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다음 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을 알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런가요, 스투시? 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토시가 아마 다 알고 있을. 그런데 뭐 리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하고 아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하고 그런 점이 아니면 은행에서 사용 안 한다는 거 이런 건 비슷한데 이제 퍼블릭 리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 그 블록체인 기술만 제공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또 이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요, 개발을 하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쓰는 거죠. 추가 이더가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더리움 안에서 쟤네들이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더가 더 발행되거나 이런 건 없죠. 네, 근데 어플 토큰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어플 토큰은 이더는 아니에요. 네. 정누렁님께서 아 반갑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네요. 기본 지식 자세히 공부하시는데 여기 유튜브 말고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마스터링 비트코인. 네, 구글이라는 걸 사용해 보시고요. 서점 가서 책 읽으셔도 되고요. 만약 유튜브에 있는 모든 동영상 다 안 보셨으면 그거라도 보시고요. 네, 많아요. 정보는 정말 많아요. 페이스북에 저희가 그 노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면 노트라는 칸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리딩 리스트 가시면 또 책도 좀 올려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최대한 이렇게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시코인은 어떤 부분이 다른 것과 차별적인 부분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어디 얘기하는 거야? 제이크 씨. 아, 오케이. 네. 대시코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장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빠른 트랜잭션이 진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얘네가 다크코인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익명성 코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터노드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써서, 이제 마스터노드는 뭐냐면 노드들인데, 이제 뭐 채굴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검증 작업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몇 개 정도가 이렇게 계속 켜져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마스터 노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화폐 이제 트랜잭션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최성연 님의 하드 포크는 좀 많이 바꾸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구잇은 그 지금의 소프트 포크를 많이 하려고 하죠. 네. 치유딩시님, 세그이트 84% 합이 너무 좋아요. 저희도 좋습니다. 드디어. 네. 아. 게임 크레딧과 헌터코인은 저희가 너무 잘 아나? 네,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헌터코인 같은 경우는 MMORPG예요. 블록체인 MMORPG, 블록체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블록체인이 그만큼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MMORPG를 하면 게임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검열 문제, 아니면 뭐 중앙 시스템 관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게 해결이 되죠. 그게 헌터코인이고, 게임 크레딧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이루어질 많은 게임들, 많은 뭐 자기들 개발하고 싶은 그런 게임들을 이제 게임 크레딧이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자. 그리고 게임 크레딧에서 주어지는 그 게임 크레딧 코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과거에는 그랬잖아. 그냥 뭐 스타크래프트를 해서 스타크래프트인데 내가 너를 이겼어. 그래도 나한테 금전적인 이익이 없잖아. 근데 게임 크레딧을 쓰면 내가 이겼을 때 내가 금전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와우, 재밌다. 모든 대박. 게임에서. 대박. 진짜 좋아. 나그네님, 방송 콘텐츠 향상을 위해서. 예, 이거는 저희가 매주 ICO에서 재밌는 거 소개를 하나씩 소개하시는 것도 재밌는데, 예, 저희가 조금씩 하면서 계속해서 개편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지만, 예,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재밌는 ICO 너무 많아가지고요. ICO에 뭐 화이트 백서를 읽는다든지 그런 거 하고 있고, 이어져서 글렌님께서 스마트 컨트랙의 기본 개념을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좀 공부해 보시면 너무 방대해서 줄기를 못 잡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내가 하려고 생각 미리 이더리움 스마트 이더리움 백서 읽기를
이렇게 얘기는 안 되는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스마트 컨트랙이 도대체 뭔지 그냥 큰 저는 큰 줄기 쪽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은님께서 대 프로젝트 중 주목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맨날 말하는 거? 미스테리움? 미스테리움은 이제 분산화된 VPN 이라든지 그래서 자기의 네트워킹 그 라우팅을 그 이제는 어떻게 분산화된 방식으로 뭐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는 것 같고 치어링 시우님 때문에 알게 됐죠. 근데 그거 외에는 근데 이더리움 저는 덱보다는 이더리움 프로토콜 자체 개발하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덱도 뭐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좀 더 덱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엄, ENS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죠. 왜냐면 덱은 솔직히 말하면 비슷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발하기가 그러니까 플랫폼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렵긴 하겠지만, 네,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아트스탁이라는 게 있다던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아트스탁 같은 경우는 저번 이더리움 미드업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피카소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피카소 그림을 팔거나 안 팔거나, 0-1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카소 그림의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약간 지분 막 1000개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0억원짜리면 하나에 1억원씩 해가지고, 그거를 주식시장처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을 사용해가지고 자동으로 거래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각각의 그림들을 주식같이 이제는 거래할 수 있도록 주식 액면 분할을 하는 그 분할해서 그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인데 뭐 그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옆에 또 채댕이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최대웅 씨님이 완전히 지금 질문 막 미친 듯이 답변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시간 널널하게 지금 하면 돼서 감사합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이 좀 그 처음 오신 분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달러를 위협하는 것이 비트코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위협하기는 아직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네, 네. 위협한다는 게 네. 네, 예를 들면 아까 뭐지? 그냥 다윗과 골리앗? 네, 그냥 예, 네, 진짜 누가 골리앗이지? 당연히 달러죠. 네, 약간 폭폭 찌르는 거? 없어져 이러는데 약간 신경도 안 쓰는 약간. 네. 비트코인 합의 본게 세그윗도 하고 하드포크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글렌님이 스마트 컨트랙이 뭔가 물어보셨잖아요. 이더리움 백서를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질문 많은 거는 뭐 너무 좋습니다. 네네. 저는.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배워요 저희가. 치디형 씨님이 또 답변 주시기 때문에. 조나탄 안. 아라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거 재밌는 거 얘기해드릴게요. 아라곤은 저희가 아라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죠. 스마트 컨트랙트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법인으로 등록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회사를 이제 블록체인에다 등록을 하자. 나중에 약간. 그래서 저희 수익도 다 비트코인이라든지 뭘도 나눠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가 아라곤을 아마 이용을 하겠죠.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아라곤이 좋은 프로덕트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네. 저희 사이에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멀티시그 비트코인 멀티시그 지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각각 그러니까 3 out of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서명 중에서 2개가 있으면 출금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서명 하나, 제 서명 하나, 그다음 또 다른 서명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벌써 사용을 하고 뭐 모든 게 다오, 저희가 말만 다오가 아니라 진짜로 저희의 이제 철학이나 그런 모든 것을 좀 미래에 좀 맞춰가려고 합니다. POSW 코인, 네, 알아요. 그 예전에 나왔는데, 근데 하이브리드 코인이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코인은 그거 외에도 하이브리드는 많고, 사실 컨센서스 방법 하나만 놓고 코인을 택하기에는 너무, 네, 그건 뭐.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네. 네. 이름을 말씀해 드리고. 네, 네. 너무 위에 거라서. 네, 푸틴 코인, 털레팔걸 로우님. 네, 푸틴 코인도 있고 트럼프 코인도 있는데. 네. 문재인 코인 없나요? 문재인 코인? 네, 개발자분? 네, 문재인 코인. 네. 네, 박민아님, 바이트코인, 도지코인과 비슷한 맥락은 아니에요. 바이트코인은 좀 심각해요. 심각한데, 하지만, 근데 바이트볼이 있고, 바이트코인이 있다. 이것도 헷갈리는데. 저는 무슨 약간 디저트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투자가치는 일단, 만약 투자가치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면 일단 패스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해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하실 수 없잖아요. 지금 그냥 입김인데.
네. 한창원님 프리미엄 50%. 와, 이거는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막 연락이 옵니다. 아, 있었어요. 있었어. 근데 그 막 엄청 아니 그래. 인도에서 루피, 인도에서 루피 1500루피, 1000루피 그거 다 이제 없앴을 때 그때 인도로 우리가 송금해서 보내기만 하면 프리미엄 30%였어. 아, 근데 지금 50에서 130%. 아, 그렇지. 그건 뭐 미친 어때? 수치죠. 네. 미친 수치. 그 강남 아줌마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강남 아줌마가 비트코인 싹쓸이 야, 근데 강남 아줌마 얘기 같이 일본에도 그거 있는 거 알아? 일본에도 일본 아줌마 얘기도 나오고. 일본에 뭐지? 도쿄 아줌마랑 강남 아줌마들이 휴 다 빨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네, 타임코인 전단지로 붙여놓아서 홍보하면 내 펀지 맞죠? 전단지는 펀지죠. 네. 디지털 세상에 지금. 화폐도 전단지 안 뿌리는. 네. 전단지 하시는. 근데 김동일님 스텔라 저점이어서 구매하면 위험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텔라는 리플과 비슷한 합의 메커니즘을 택했다가 망한 케이스, 한번 되게 위험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 같아서 사면 안 되죠. 네. 이 개별적으로 다 봐야죠. 개별적으로. 와씨. 아예 칠딩시님한테 직접 물어봐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스텔라 비트코인 다단계. 윤준호님 혹시 다단계 뭐였나요 이름이? 궁금하다. 이거를 저희에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거기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네, 그리고 재밌는 거 해서 저희가 약간 연기도 하면서 할 수도 있죠. 사연을 가지고. 그래? 재밌겠지. 형 중국어 할 거야 그럼? 아, 무슨 중국어? 아니 중국 다단계. 중국어 다단계면 내가 할게. DGB. 페이퍼 월렛. 다 치유딩시님한테 물어보고 있어. ETC도 김동일의 종이지갑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보셔야 돼요. 바이트코인과 도지코인과 이건 말했고. 제이크 씨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주식과 단타와 장기 투자 비교 결과 어떤 것이 더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암호화 화폐 시장 안 봐도 되고요. 제가 그때 발표할 때 차트 있었잖아. 차트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일주, 한 달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수익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퍼센트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최고점, 최저점 이거 있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상승세 시장이어서 뭐든지 뭐를 하시든지 좋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말했죠. 인덱스 펀드. 자기는 인덱스 펀드를 확실하게 믿는다고. 시장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가끔씩 대박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문재인 코인. 제가 같은 문씨라서 밀고 있습니다. 모바일고 잘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님. 저희 게임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네, 네.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 게임 코인에만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한국 프리미엄 있으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게 낫죠? 네. 네. 폴로니엑스는 그리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결국에 현금화 한국에서 하시잖아요. 일본, 한국이 특히 또 프리미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장투 기간은 저는 5년, 10년 봐요. 사람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이 시스템이 엄청나게 힘든 건데요. 너무 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하면은 기본적인 회사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5에서 10년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아마 이런 초기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자리 잡아서 정말 예를 들면 골렘이 진짜 어떤 유의미한 수준의 클라우드 시장을 점령했을 때가 아마 5년에서 10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되면 약간 아름답게 올라가지 않을까 간단하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장투 뭐 제가 장투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10월에서 11월달 ICO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이제 상장이 되거든요. 그럼 벌써 거기서 7개월? 7개월 들고 있었고 이제 상장하고 난 뒤에는 저는 이게 상장됐을 때 상당히 가격이 오를 거로도 아는데 팔지 않을 거예요. 팔지 않고 들고 있을 건데 자기들 로드맵 2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닝맥스 형 얘기. 아, 네. 강동환님. 네, 마이닝맥스 피해자분 그분이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에 출연을 못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다단계 사연들이 많으시네. 다단계 네, 사연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이닝맥스 뭐
약간 요약을 하자면 마이닝맥스 그게 목동에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그 회사 그 빌딩에 계시는 분들한테 마이닝맥스 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빨라요. 사업자 등록 그런 것도 네, 다단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성공 그러니까 알렌팡님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바뀌면 투자 가치가 더 올라갈까요? 성공적으로 바뀐다면 물론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바뀐다면 비트코인은 이제는 저희가 이제 판타지언님 일본에서 비트코인이 마구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까요? 예측은 힘들지만 갑자기 올라가니 살짝 걱정도 돼요. 계속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세그윗이랑 2메가바이트가 어느 정도 합의를 약간 이뤘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되지 맞는데 이제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것도 한국 시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뻗쳐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몰라서 단타로는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면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는 장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400만 원에서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그거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 보기 힘드시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이게 모르겠어요. 약간 뭐든지 그 사용해야지 가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사용 안 하면 그냥 금덩이일 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때그때 출금하셔서 사용하시고 네, 필요 없으시다면 그냥 들고 계시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요. 물론 저같이 필요할 때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그때 타이밍이 어긋날 수는 있지만 눈물을 머금고 거 어쨌든 써야죠. 뭐 어쩌겠어요. 딴 데서 돈 많이 벌었잖아. 네. 전 항상 블록체인 설명 글렌님 사람들이 해킹 이야기하면 이야기 막히더라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글렌님 한번 물어볼게요. 해킹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막혔을 때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해킹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블록체인 거래소가 해킹당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거를 좀 네, 이거 한번 말해주시고 그럼 저희가 답변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아 정현수님 장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입장이 그런 거고요. 이제 각자마다 그 기간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장투라고 한다면은 약간 저는 벤처 캐피탈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로젝트지만 하나의 DAO잖아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분산화 자율 조직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는 때까지를 잡아서 5년, 10년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장투를 좀 짧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유의미한 수준의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때를 잡다 보니까 한 5에서 10년 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USB 가상화폐 지갑 앨런파크님께서 네 하드웨어 지갑 구매하면 뭐든지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에서 저장할 수 있다고 말한 것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리플은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더나 비트는 대부분 되고요. 저도 이제 백재영님 라이트코인은 이것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견은 공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번에 세그윗을 발동을 하면서 좀 이제 상승이 많이 됐는데 뭔가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잘 죽지는 않는 약간 그런 느낌 같습니다. 뭐 크게 비트코인은 다른 점이 없어서요. 뭐 막 죽지도 않을 것 같고 막 성장하지도 않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항상 저희는 뭐 예상은 다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한 대당 한 그러니까 동왕 강동원님 한 달에 6개 이더리움을 팔 수가 있나요? 아니 뭐 근데 채굴에 대한 생각 알죠? 나 내 생각을 알잖아. 아 저는 채굴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어차피 채굴은 그러니까 이게 채굴이 불투명한 게 문제지요. 채굴은 엄청 좋은 거예요 솔직히. 채굴은 자기의 그 노력이라는 돈을 위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생태계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투명하게 되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투명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채굴을 또 돌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원님 방송 때 반 이더리즘님께서 반 이더림이라뇨. 저 반 비탈릭 빠돌입니다. 백서를 읽고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행하셨나요? 그냥 꾸지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더리움 백서 읽기를 하려고 같이 하겠습니다. 번역도 좀 해볼게요 제가. 번역 돼 있겠지? 레저 지갑을 구입했는데 개발사가 망해도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많은 지갑 회사들이 자기들 지갑 자체는 하드웨어를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이거 지갑을 뭐 물에 던진다던가 뭐 이런 거막 잠수시킨다던가 그럴 일은 없겠죠. 당연히 금고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관수하시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계속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한국도 비트코인 리더 보편화될까요? 김승환님? 아, 보편화 되겠죠? 예, 되겠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 전 세계에서 보편화된 곳이 없잖아. 예, 보편화는 아직 안뭐 들어가. 샌프란시스코? 예. 약간 토론토 이 정도? 한국의 문제, 한국은 미국에서 보편화되면 보편화되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예. 네, 우리 카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채굴은 믿을 수 없어서, 그게 믿을 수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하시는 건 저는 좋다고 네, 언젠가님 2,000원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강동환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네, 그 메일로 해주시거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로 채굴하지 마세요, 사슴벌레 넓적님. 와, 엔비디아 카드가 아파요. 엔비디아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것도, 네. 일부러 채굴하는데 사용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위에는 뭐 없어. 아, 글렌님께서 아까 블록체인 해킹. 블록체인 해킹은 아까처럼, 블록체인 해킹은 일어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51%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다오 해킹 같은 경우가 있죠. 근데 아마 이제 각각의 해킹 사례에 따라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블록체인 해킹이라고 하면 다오가 가장 크겠죠? 아니, 그것도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하려면 51% 공격을 감행하고 그 기록을 되돌려야 돼요. 이중지불이 가능하게. 근데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해킹? 네, 이분들이 말하실 때는 이제 블록체인 다오 해킹도 블록체인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아니요, 해요. 다오 해킹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킹이 있었던 게뭐 거래소 해킹 이런 거 있죠. 다오 거래소 해킹은 해킹. 뭐라 그럴까요? 다오 해킹은 스마트 컨트랙 상의 오류, 스마트 컨트랙트 상의 오류를 악용한 좋은 사례지. 그건 해킹이 아니에요. 오류가 났을 뿐이에요.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의도하지 않으면. 블록체인이 완전 그 안에 있는 단단한 블록체인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다오 같은 경우는 좀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좀 긴밀하게 이제 그 받는 거 자체가 좀 근본적인 코드 오류 때문이어서, 잘 모르겠, 예.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약간 스마트 컨트랙에 좀더 불안정성을 나타내준 것일 수 맞지, 있기 때문에, 맞지, 맞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앞으로 약간 그런 점좀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도 문제는 있었잖아. 하드포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완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 완전한 제품은 아니야. 아직도 발전해야 되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태가 터지는데 그거를 보고 해킹이다. 해킹은 엄연히 따져서 해킹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해킹이 터지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킹은 아니, 거래소 해킹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거래소 해킹은 3개월에 한 번꼴. 지금까지 2009년부터 3개월에 한 번꼴로 터지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창원님, 일반 가정용 전기로는 채굴을 돌리기 어려울 텐데 두 분은 어떻게 돌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중국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자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네. 중국에서 돌리고 있고요. 현금화 할 때는 뭐, 그건 아마 저희 법 쪽의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될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그 당국에서는 예의주시를 하겠죠. 어디서 받았냐 물어봤는데, 뭐, 근데 설명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예. 그 우리가 아는 지인 말로는 자기들이 이제 국세청 그런데 이제 세금 관련되는 거다 전화를 해봤대. 근데 비트코인이 뭐예요? 그런다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마 문제가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더리움 전망. 그거는 다음에 이더리움 백서를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서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백서가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 그런 거 백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블록체인을 쓰는. 부자 모임 날짜 안 잡혔어요.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아마도 다음 방송, 아 진짜 이거 언제 해야 되네. 아, 또 까먹다. 보낼게요. 제가 설문지를 돌리겠습니다. 그럼 설문지 다 일일이 작성해 주시고 몇 명이 몇 명이 어디서 얼마나 있는가에 수요에 따라 가지고 서울에서 위치를 잡고 부산 위치를 잡고 하겠습니다. 예. 아, 글랜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블록체인은 워낙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그냥 아예 그런 노력을 안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 막 너무 그게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렌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아까 Proof of Work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든 에너지, 그 에너지만큼을 소비를 해야지, 그리고 그 순서와 그 액수 그대로 일어나야지 기록들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에너지만 해주면 돼. 연산량. 그러니까 연산량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뭐 처음부터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중간에부터 바꿔도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엄청난 양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 생성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면. 아. 그럼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할 수. 블락 원부터 만들면 되죠. 와우. 치에디 형 시원님 감사합니다. 아, 치에디 형 항상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네, 감사합니다. 치에디 형 시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공정을 좀 넣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안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왜냐면 평소에 안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인터넷 사용하면서 프라이버시나 보안에서 모르고 살다가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배우게 되면 프라이버시, 보안, 돈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또다시 던지게 되니까 저도 리플 지금 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보안이거든요. 보안. 리플이 과연 보안에 안전한가 이런 건데 비트코인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려 안 해도 되는 게 갑자기 여기서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불신하시는 분들은 뭐 내 스스로가 아는 게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팔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블록체인 절대 해킹 불가능한가요? 해킹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약간 취약점들이 있어요.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는 암호거든요. 암호.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암호를 써요. 암호화. 암호를 생성하는 그런 뭐라고 그러지? 기억이 안 나지? 네, 크립토그래피? 암호학. 네, 암호학적 원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암호학적 원리가 지금은 잘 작동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게 작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본적인 레벨에서는 수학적 컴퓨터적으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거나 그게 암호화하게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또 큰 지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합의 메커니즘인데요. 합의 메커니즘에서 이제 경제학적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그럼 51% 어택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개발자분들이 한 코딩을 이제 해서 뿌리는데 그 코딩이 잘못됐을 때는 또 이제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해킹이 엄청나게 힘든 거는 사실이죠. 네. 만약 해킹 불가능한 뭔가가 있다라면 그게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해킹 가능한, 이거 보안이랑 난이도잖아. 난이도. 이게 얼마나 쉽게 해킹할 수 있나 힘들게. 네, 맞아요. 예를 들면요. 돈이 막 빌 게이츠는 다 해킹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웬만한 거는 그냥 신뢰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라고 하는 게 돈이 드는 해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 많은 돈이 있으면 또 해킹할 수 있어서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 플러스 경제학적인 이제 어떤 노력까지 기울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시스템은 좋은 거죠. 여러 가지 디펜스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아, 글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랜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저희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강동환님, 네, 메일 받았습니다. 메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제안, 나쁜 제안 없습니다. 제안부터 일단 주시면요, 좋죠. 네, 딜코인 폐해자,
폐해자입니다. 중동 오일머니를 대체하는 코인이라고 마이닝 회사는 한국에 있고 사장이 삼삼 출신 그분 사진도 찾으면 있을 겁니다. 아, 네. 아, 슬프군요. 네. 어쨌든 아시니까 아이고. 이제 피해는 보셔도 피해받은 건 정말 네, 이제는 정말. 이제는 아시니까 괜찮으실 거라고 봅니다. 쉽게 쉽게 돈은 너무 쉬운 거는 사기죠. 비트코인 거래소 국내 환차액을 이용해서 수익 발생시킨 경험 있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마 엄청 어려울 걸로 생각. 어려우니까 아마 좀 계속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듣기로는 예, 그 한도라든지 출금 한도라든지 외환 시장에서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수요가 너무 빨리 증가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환전 수수료가 저렴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기존의 시스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환전을 할 때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 7단계라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막 두세 개 정도 다 거치면 되니까 아니면 하나만 거치면 되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확 줄이고 난 뒤 환전 수수료 자체를 낮출 수도 있죠. 원코인 얘기가 또 원코인요. 아 제가 원코인 까는 거를 예전에 특집을 했는데 그 정리 또 하시라고 했는데 원코인 하지 마세요. 그냥 사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원코인. 아 오늘 또 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아 감사합니다. 존경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네. 제이크님. 다음 주 목요일 오후 9시입니다 항상. 원코인 이름부터 사기필 확 나잖아. 근데 코인원이라는 거래소가 있다는 게 함정. 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리스크 분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들은 왜냐면 그 중에서 대비 하나만 성공적으로 돼도 이제는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기 때문에 뭐 그노시스나 어거 하나만 성공하면 되잖아요 이더리움은.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더리움은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렌 파크님 감사합니다. 엉덩이에 대고 얘기하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가 진짜 통코인 갑코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알렌팡님 감사드리고요. 수수료 0으로 하고 보냈는데 수수료 0으로 하면 안 갑니다. 그쵸? 네네 수수료 0이면 안 갑니다. 네, 이더 트레이더 사기예요. 이더 트레이더 이더 트레이더 네. 안 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안 하지 마세요. 아 근데 좀 딱 보이지 않나요? 이제는 보면 아, 글렌님이 나도 잘생겼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분명히 여자 그거 소개 여자라고 잘 낚시하셨거든요. 글렌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괜찮죠 뭐. 네. 잘생기고 의미 없어요. 아니요 잘생기고 굉장히 의미 있어요. 너 잘생기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지. 진짜? 어. 네. 얘가 세상 물정을 좀 모릅니다. 네. 네 맞아요. 돈은 사실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크고 작은 거 상관 안 하잖아요. 돈은 돈을 좋아하지. 마이닝 맥스 사기당하신 분 그거는 아직 좀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네, 좀 더 얘기하고 저희가 이거를 말해서 사연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글랜님 이 형이 기억력이 엄청 좋습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네. TCC 사기예요. 아, 오케이. 비트코인 플러스라는 코인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치가 거의 없죠. 네, 비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저희도 코인은 만들 수 있어요. 네. 오픈소스. 저 진짜 당장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가 뭐 토시 코인 막 이런 거 이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어, 유림님 남자일지도 몰라요. 아예 아니겠지. 저희가 원래 약간 여성 사진에 좀 약해가지고 실제로 아, 실제로 제가 우리라고 했나? 아 맞지. 아 제가 참고로 제가 SNS에 있는 대부분 거는 제가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제 여성 사진을 가지신 분들이 답변을 하면 제가 좀 막 물결도 평소보다 많이 들어가고 이모티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약점을 보이긴 합니다. 네. 저희 남자분 남성분들한테도 항상 친절하니까요. 아 맞아. 항상 친절. 그게 예 제가 그걸 좀 많이 친절하게. 오프라인 마이 패밀리 오프라인 모임은 술이 줍니다. 비트코인 얘기 안 할 거예요. 오프라인은 그냥 노는 거라서요. 네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 네, 너무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해서 오프라인 때는 뭐 그냥 노는 자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놀면서도 또 재밌는 얘기도 막 저희는 비트코인 얘기하는 게 노는 거거든요. 맞아요. 24시간 이어 얘기한다고. 네 그래서 아마 또 얘기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더를 설명을 해야지 이더리움 클래식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는 이더리움이랑 좀 철학이 다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나름 좋아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강동환님 감사합니다. 부산 모임에서 오픈 모임에서 꼭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제이크 씨님 아니에요. 아, 제가 요즘에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서 답변하는데 좀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한 4일, 5일 정도 답변을 못 드렸어.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제 한 가지 변명을 하면은 처음에는 많이 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엄청 많이 와. 요즘 좀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보. 네, 마지막에 민정님 질문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아직 안 정해졌죠? 네, 아직 답변 안 드렸습니다. 이민정님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요. 질문은 사토시가 대답해드립니다. 예쁘지 않나요? 저 색깔이 참 예쁜 것 같은데 이게. 네. 아, 저 좋은 질문이시네요. 민정님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 대체 어디서 공급되냐. 근데 어쨌건 간에 원산지는 코인의 원산지는 채굴이라든지 그런 블록보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채굴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오냐 막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다 원산지가 처음에는 미국이고 중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에서 이제는 아마 코인일 텐데 그게 예,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디서 많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국에서 통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구매를 했었던 건데 그쵸. 그래서 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 갖고 오는 수밖에 없었죠. 공급통으로는. 그죠? 우리가 채굴을 안 했잖아. 예, 채굴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 들고 왔다는 게 많다는 거야. 이거는 좀 재밌는 질문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또 그다음에 저는 병목이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거를 우리나라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공급량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많이 어차피 수요 올라오는데 공급이 지금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공급이 안 내려오는데 그 주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공급이 그렇게 제한적인 이유가 규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안 하는 건지 안 푸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유동 자산이 아니잖아. 이거를 자유롭게 쓰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모으고만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유튜브로 하시면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저희가 설문조사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설문조사는 저희가 설문지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올리는 비디오에 하단에 보시면 아니면 페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야? 너 저희 얼굴 진짜 빨개. 술 마셨냐? 아, 그런가. 위스키를 한잔 마시지. 맞다. 그래서 이걸 설문지 그걸 할 테니까 그거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 드릴 게 있으면, 페북 메시지 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더 블록체인을 이메일을 새로 팠어요. 스크라이버가 많아서 새로 오신 분들 좀 많아서. The blockchainers at gmail.com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 김병팔님, 비트코인은 지금에는, 비트코인 코어는 C++로 되어 있는데요. 파이썬으로도 되고요. 어차피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뭐 그런 언어로 개발이 다 가능합니다. 최동신님 보도 걸려서 출금도 제한 걸렸. 아이고 진짜. 진짜 모두 고민하고 계신. 눈물이 나오네요 진짜. 네. 아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돼지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돼지 이름은 사토시입니다. 사토시. 토실토실 사토시. 네. 와 토실토실 사토시 괜찮아. 완전 괜찮아. 이름은 이제부터 토실토실 사토시로. 네. 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가지각 뭐 별의별 언어로 다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차피 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하는 언어는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C++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건데 다른 화이트페이퍼 읽어보면 C++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개발자분 영역이시긴 한데. 그래서 아예 언어를 다른 걸로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C++이 이제 오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리고 저희 항상 개발하시는 분들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많이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저희도 같이 이제는 그런 쪽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발자분들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저에게는 개발을 가르쳐 주시면 사부 같이 공부하고 사부님 같이 공부하고 네. 네 그럼 너무 원합니다. 네 치유리형 시연님 비트스퀘어 쓰시나요? 분산형 거래소 비트스퀘어 요즘에는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로컬 비트코인즈 같은 거를 써서 OTC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아예 레딧 같은 곳에서 나 이거 팔고 싶은데 비트스코어에서 거래하자라고 해서 비트스코어에서 거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산형 거래소 비트스코어 쓰셔도 돼요. 와우. 마이패밀리님 개발자인데 와우. 항상 자, 일단은 뭐 오프라인 미팅에서 한번 또 뵙고 아니면 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폴로닉스 25,000불 이상 올리려면 좀 까다로울 겁니다. 네, 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와, 폴로닉스 1억 4천. 와.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한번 안 해봐가지고 한번 써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민규님, 폴로닉스 진짜 한창우님 진짜 저거는 저도 웬만한 경우는 25,000 아래이면 계속 빼서 개인 지갑으로 그냥 들고 있어요. 바로 그거 아니 종이 지갑으로 들었다가 바로 그거 그냥 코빗에 넣고 처리하려고요. 네, 그러면 43분이니까 오늘은 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우리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토시에게 기부를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QR코드를 띄워서 도네이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맨날 사토시 총대듯이 됐는데 네 그쵸 네. 거래 추적이 불가해서 마약에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김병팔님 그리고 이자미 투자에 대한 정보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많이는 안 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그거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 중간에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병팔님 제가 마약 및 거래 그런 거는 지난주 쇼에서 저희가 뉴스 부분에서 랜섬웨어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그거를 다룹니다. 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14분 30초에 나올 겁니다. 네. 이자미 투자에 대한 또 정보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카톡방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저희가 투자는 잘 몰라요. 진짜로.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말씀도 못 드릴 뿐더러 저희가 그쪽을 또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또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고 이래서 최대한 좀 저희는 기술적이고 좀 그런 근본적인 프로토콜 레벨 아니면은 좀 새로운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계속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 방송은 네. 서지은 님이 아마 좀 그걸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아 한시 플레이어 결제 네 맞습니다. 예, 솔직히 예, 다 자기가 다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재영님 다 사기인 경우가 맞는 거죠. 100%라고 하시는 그거는 그게 아닌 거죠. 네, 저희는 잘 몰라서요. 저희는 투자를 하실 거면은 저희는 장기 투자를 하시고 기술 보고 서비스 중심에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저번 모임에서 나왔던 얘긴데 뭐 저는 저번에 저희가 갔던 뭐죠? 아 이게 비트코인 티셔츠가 아니라요 비보이 티셔츠. 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이번 주말에 전주에 오셔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대회 중 하나인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춤도 추나요? 아, 춤은 사이퍼에서 그냥 옆에서 출 겁니다. 저 무대에서 안 추고.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나 봅니다. 제가 중간에 끊어가지고 네.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은 영원히. 네 이제 또 말씀드렸는데 재정거래는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시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장기님 전주 가신다고 하시고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마무리 멘트 맨날 하는 마무리 멘트 자 지금 다 했지 이거 다 했고 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어를
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 맞아. 마이 패밀리님. 아, 9,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힘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에게 와우. 아, 저번에도 레알 주셨어. 아, 브라질에서 항상 이렇게 브라질에 계시나요? 진짜, 와, 진짜 브라질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멘트를 하고. 네. 네. 대한민국과 한국의 블록체이너를 에게 가치를 더하는 시운과 영혼 그리고 사토시 엉덩이가 예쁜 토실토실 사토시 네. 네, 매주 하는 블록체이너 방송이었습니다. 네, 심플하고 재밌는 블록체인 라이브 강좌 블록 12 벌써 3개월이 됐는데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시청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정말 많이 배우고 예전에 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인 이제 이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는 한국의 비트코인 생태계를 조명하는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저희가 한데 제공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오프 모임이나 아니면 저번에 이제 당첨되신 이승진님이나 저희가 다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나 콜라보 또는 아이디어나 그런 거 있으시면 theblockchainers@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요. 아니면 페북 메시지 주시면 항상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또 유튜브 댓글로 다셔도 됩니다. 네. 브라질에는 네. 사토시 분명히 갑니다. 네. 네, 부산에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 오픈모임 하고 얼굴 보고 술 마시고 같이 노는 그날까지 네. 네. 여러분 그럼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t's the life of a no name.